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4월 1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뭐 심한 농담은 안 되겠지만 뭐 기분 좋은 그런 농담은 또 1년에 한 번 있는 만우절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그 경마 예상가 생활 한 20여 년 가까이 했는데요. 만우절 날 좀 성적이 좀 괜찮은 날들이 꽤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만우절에도 좀 거짓말 같은 이런 적중이 쭉 작도 한번 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예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뭐 지난주는 말씀드렸듯이 금토일 중에 토요일 날 좀 토요일 날 들어오신 분들한테 좀 죄송했고요. 금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그런 대로 좀 배당도 좀 잡고 한 방도 메인 한 방도 찍어 먹고 그런 대로 선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만우절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가 제주 경마 3경주, 6경주, 7경주, 부산 경마가 1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 그 다음에 부산 경마는 6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조금 일찍 입금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으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경마 당일날 뭐 바쁠 때 좀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뭐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상당히 좀 일을 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요즘에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도 입금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요 방송 끝나고 내일 경마하실 분들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고 꼭 입금자 명을 문자로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 4월 1일 금요 경마 제주 부산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종모양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일반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의 접전이고요. 요거 3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라이브 방송 하면서 시오 프레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인데요. 요 10번마 완벽세대, 요 완벽세대 놓고 한놈 좀 제대로 완장으로 찍어 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10번마 완벽세대 이 마필도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어 가지고 좀 믿어 못 믿어 하는 분위기로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배당이 좀 높아서 요거를 달러박스 승부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차피 완벽세대를 제가 놓고 갈 건데 말씀을 드려놨는데, 자, 선행 경합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10번마 완벽세대가 외곽에서 늦발만 안 하면 직전 경주 2월 12일 경주에 늦발하면서 아쉬운 3착이었죠. 경주가 좀 꼬였습니다. 10번마 완벽세대를 대가리로 놓고 뭐 몇 대 마필이 이놈 저놈 많이 팔릴 겁니다. 안쪽에 있는 두 마리죠. 1번마 달의 여신, 2번마 금촌 대부, 뭐 3번마 추격전도 요거는 추입으로 조금 팔릴 수가 있겠는데, 자, 1번마 이 달의 여신이
인게이트, 1번 게이트도 좋고, 뭐 선행 가기도 좋은 그런 편성을 만났는데, 경주거리가 얘가 1000m에서는 조금 아직 적응을 좀더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부담 중량이 무려 6kg가 올라갔습니다. 이래저래 좀 불안하게 보이는 인기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게 대길이 갈것 같습니다. 대길이 최저배당 갈것 같은데, 애지간하면 요거 1번 달의 여신은 꺾고 한번 승부를 들어가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최근 끈기 보이는 2번 마 금천대부도 2번 게이트에 좋은 조건으로 갔고요. 직전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던 4번 마 천하대로도 선행 출라이 양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배당이 좀 나올 마필들 중에서는 7번 마 진격의 힘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가는 대로 잡고 후미권에 있다가 끌려서 3착을 올라온 마필입니다. 곽석 기수의 2.5kg 감량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 요 정도 마필들로 여러분들께 압축을 좀 시켜드리고 나서, 자, 현장에서 한 방에다가 힘을 줄 건데, 아무튼 이 1번 마 달의 여신이라는 마필은 조철이 좀덜 보는 마필이다. 이게 최저배당까지 갈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마 달의 여신을 뒤로 돌리든 아니면 완전히 배팅권에서 꺾든, 10번 마 완벽 세대를 놓고 첫 번째 승부, 찍어먹기 승부, 시원하게 완장으로 출발을 할 테니까, 제주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3경주, 6경주, 7경주인데, 6경주와 7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6경주 가겠습니다. 한라마 2등급이고요. 1400, 레이팅 47점까지. 자, 2세 이상 마필들의 한라마 접전입니다. 이제 한라마 경주가 올해까지 하고 끝이죠. 그래서 한라마를 보유하고 있는 마주들의 승부 의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엔간하면 뭐 양보하고 빼먹고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잘 뛰는 마필 이제 좀 있으면 막 최고 검사 올라가 갖고 바로바로 나가고, 그러니까 뭐 빼먹고 자시고 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한라마들은.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번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6경주. 한라마 2등급 1400 중거리 경주인데, 요번 경주는 중배당, 고배당, 노림수가 있는 한 놈을 놓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6경주를 보면은요. 자, 일단은 인기 1위 팔릴 놈이 이 2번 마 최강 진출인데요. 직전에도 인기 대길이 팔리고 2착, 3착. 직전에도 대길이 팔리고 5착. 그렇다고 상대가 뭐 그렇게 센 놈들도 아니었는데요. 자, 2번 마 최강 진출. 요번 경주에 또한번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거 저는 못 믿겠다 이거죠. 상대가 아무리 약한 상대를 만났어도, 뭐 5번 마 국내선 같은 것도 최강 진출한테 널널하게 이겼는데, 그래도 최강 진출에 아마도 기대치가 현장에서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경주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과감하게 달러박스 노리는 놈 대가리가 있으면 그놈을 놓고 때려야 되는데,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딱 걸렸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한방 지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가 메인 승부처로 들어가는 달러박스 승부처인데요. 아무튼 이 2번 마 최강 진출은 제가 약하게 본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안쪽에 있는 1번마 제주자랑이 조희연 기수하고 호흡을 맞출 때는 박대영이하고 탈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부담 중량도 좀 내려갔고, 배고픈 백인호 마방, 1번마 제주자랑. 자, 조희연 기수가 뭐 최강 승부수를 때릴 것 같고, 자, 2번마 최강진출은 말씀드렸고, 이 3번마 정우신화가 우전파행 오른쪽 앞다리 저름이 좀 있어갖고 공백이 좀 있었는데, 휴양 갔다 와서 재검을 봤는데, 그 7마 동서제왕 있죠? 그뭐 동서제왕이 한물 간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 동서제왕하고 완전히 뭐 맞짱으로 대등하게 뛰는 그런 모습이에요. 동서제왕이 선행력이 좀 있는 놈이죠. 근데 그놈하고 둘이 손잡고 뺑 돌았는데, 기습 선행 때린다면 3번마 정우신화 가능하고, 화산도도 선행력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데, 자, 이제 변용호 마방에서 감량 이점이 있을 때 한방 쏴먹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직전 경주에 우리가 국내성, 성읍강좌의 국내성이었죠. 배당 이때 한 7, 8배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방으로 찍어 먹었었죠. 5번마 국내성, 차분하게 선입전계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또 하나 기습선행 때리고 버티기 시도하려면 6번마 왕조입니다. 자, 요놈은 출발이 그렇게 빠른 놈은 아닌데, 이 밀고 나가는 대야시가 좋은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5번마 국내성 있고, 8번마 완벽함, 직전 경주 산통으로 출주 취소가 됐었는데, 어부질이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마지막으로 9번마 장대비, 요거 폭탄입니다. 어느 순간 장대비가 추입으로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9번마 장대비는 2군 올라올 때까지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께 한 두세 번 여러분들께 기쁨을 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9번마 장대비까지 10번마 광화에 말리는 뭐 항상 그 타령이죠. 한타 부족한 모습. 자, 그래서 9번마 장대비까지 말씀을 드리고 대가리 팔리는 이 2번마 최강 진출이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6경주는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 박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지져 먹을 테니까.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함구를 하시자고요. 자, 6경주 현장에서 뵙겠고요. 자, 다음 연타로 제주 7경주입니다. 6경주에 이어서 7경주 메인 승부. 제주마 2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제주마 2등급의 레이팅 800까지 펼쳐지는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확실한 마필 한두방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좀 때리고 바치기 정도. 조철에 찍어 먹기, 짭짤하죠? 뭐 배당 6배, 7배, 8배. 자, 요런 거 완짱으로 갖다 지져 먹는 메인 승부.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빨갱이들 싹 꺾고. 그죠? 자, 요번 7경주가 그런 경주 전개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선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이 벌써 갈라지네요. 3번마 특등대부, 6번마 한라명성, 8번마 돈마신화, 10번마 웅진신화. 자, 이런 마필들이 앞선의 경주를 펼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 경주는 제가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로 그랬죠. 자, 요 6번마 한라명성입니다. 부담 중량이 59kg나 올라갔는데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마필인데요. 뭐이 마필은
선행을 가도 되고 또 따라가도 되는 그런 경주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1월 22일 경주에서는 차분하게 2반매, 3반매 따라가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었고요. 직전 경주에는 인코스 2점을 살려가지고 선행을 가가지고 아쉽게 끝에 가서 잡혔어요. 백판짜리한테 잡혔죠. 돈마신한테. 자, 이번 경주 그래서 6번마 한라 명성을 놓고 몇 마리 안 됩니다. 자, 요 3번마 특등대목. 원유리가 인기 7위 팔리고 들어오면서 배당을 냈던 마필입니다. 자,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고 전현준이가 탔는데 뭐 안쪽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유리한 고지를 점했죠. 3번마 특등대목. 선행추라이가 갈 수가 있겠고. 선입전계에 들어올 4번마 장백기상 직전 경주 인기 9위 백판짜리에 붙여 들어왔죠. 인기 대가리에 배당이 55.4배 다시 한번 가능한 마필이고 이 마량이라는 마필도 항상 이 제주마 2등급에서는 한 방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휴양 갔다 왔는데요. 재검받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뭐 슬금슬금슬금 넘어가더니 직선에서도 여유 있는 뭐 휴양 갔다 왔고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갖고 온것 같은데 5번마 마량 그다음에 직전에 배당 내고 들어왔던 8번마 돈마시나 뭐 다시 안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취입으로 때리고 날라올 9번마 함지박은 선행 경합이 일어났을 때 앞선 마필들 무너지면 제1순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게 바로 9번마 함지박이다. 함지박이란 마필도 또 조철한테 상당히 고마운 그런 마필이죠. 몇번 때려 먹었죠. 2군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이번 7경주는요. 6번마 한라 명성, 6번마 한라 명성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방 요거 뭐 깔끔하게 제가 한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다. 자, 제주 7경주 앞선 전개 펼칠 한라 명성을 대가리로 놓고 한두방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빨갱이 불안한 빨갱이들 싹 날리고 때리고 바치기 두방 정도로 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3경주, 6경주, 7경주, 3, 6, 7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부산 경마는 1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부산 1, 4, 6, 8. 1, 4, 6, 8. 자, 1, 4, 6, 8 중에서 메인 승부는 6경주와 8경주라 그랬죠? 6경주와 8경주. 나머지 오늘 부산 경마도 상당히 기대되는 마필들이 또 많이 출주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짭짤하게 항구라를 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산 6군의 1200 일반 별정 A형 경주로 출발을 하고요. 3세 오픈입니다. 직전 경주에 깜짝 배당을 냈었던 3번마 투어버스 2차 아쉬운 2착이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대가리 승부가 나오겠죠.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그래서 요거 1경주는 2번마, 3번마 투어버스,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징검다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투어버스에 한방 찍어 먹을 마필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아예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갈 수도 있다. 요것까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어 버스도 좋지만, 요놈의 한방 붙여서 노리는 한 놈이, 기본 잠재, 기본 가닥구가 분명히 센 놈이기 때문에, 그놈이 역으로 역상으로 때리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 주로가 한번 봐야 되겠죠. 내축 주로 뭐 무겁니 어쩌니 다 좋은데 센 놈은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센 놈은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요번 승부 포인트 첫 번째는 제가 그래서 강하게 노리는 놈이 하나 있다 그랬고. 2번 마 새로운 하마니 다실바로 바꿔놓으면서 이게 인기 1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번 마이 새로운 하마는 매번 그 타령입니다. 요번 경주 단지 다실바로 바뀌고 다실바로 바뀌고 안쪽 게이트로 들어갔다는 것뿐이지 얘는 매번 최선을 다하고 깨졌던 말인데 다실바 2번 게이트 이걸로 좀 과인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마 새로운 하마는 꺾든지 뭐 뒤로 돌려서 이건 방어나 하든지 말씀을 드리고 자 투어버스 하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찾는데 먼저 5번 마 닥터 펜타곤 공백 이후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 모습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핫한 기수 김혜성 기수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송경윤이가 탈 때는 바닥을 쓸었는데 요번에 재검 받을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았다. 거기에 6번 마 동부월드죠. 6번 마 동부월드. 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배당이 좀 덜 나올까요? 뭐 직전 경주에 플라잉 더 챔프인가요? 그놈에 붙여서 짭짤한 준배당으로 때리고 들어왔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능검시에 보여준 것도 별로 없었고 직전에 전진구 기수가 후미권에서 얼레벌레 했는데 바로 직전 경주에는 전진구가 앞선에 붙여놓고 가다 보니까 말이 능력이 향상이 됐다. 6번 마 동부월드 유연명으로 딱 2조에서 바꿔놨습니다. 뭐 무조건 승부죠. 이건 뭐 간이 안 간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무리 2조가 좀 야리꾸리 해도 그죠? 자 6번 마 동부월드 있고요. 제가 한 마리 그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고배당으로 한 마리 좀 말씀을 드린 게 10번 마 투투 브레인입니다. 이거 아마 거의 백판으로 갈것 같은데요. 분명히 휴양 갔다 와가지고 재검 잘 받았습니다. 서강주가 재검을 받고 직전 경주에는 유연명까지 태워놨었어요. 근데 안 팔리더라고 인기 7인가? 봅시다. 이게 인기 7인가? 인기 7이었죠. 유연명이 태워놓고 그랜드썬더 맨 오브 더 이어인가요? 자, 투투브레인 분명히 요거 말이 좋아졌습니다. 요 휴양 갔다 와가지고 그런데 이번 경주 투투브레인 아마 거의 안 팔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요거 W 마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2번 마 골든 포인트 뭐 능검 때 그냥 꾸역꾸역하고 별로 보여준 게 없는데요. 이런 마필들 이런 신마들이 이 8번 마 빅토리 마린 같은 거는 능검시의 선두력을 보였죠. 근데 짧아요. 안 돼요. 12번 막 골든 포인트 같은 거는 능검시에 얼레벌레 이러고 가다가 그냥 외곽에서 밀고 깜짝 선행 나가서 그냥 꽂아버리는 수가 간혹 있죠. 신마들. 12번 막 골든 포인트. 투 아너 앤 서브 자만데 혈통도 괜찮고
신경을 좀써 보십시오. 12번 막 골든 포인트까지 입상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인기 1, 2, 8, 1, 2번 마 새로운 하만을 꺾든지 돌리든지 하는 게 이번 경주의 첫 번째 승부처고, 나머지 마필 중에 3번 마 투어 부어스와 한 방으로 지질라고 맘먹고 있는 그 마필이 역상승시까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찍어먹기 승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현장에서 달러박스 승부로 될 수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3번마 투어버스 대가리 말씀을 드리고, 딱 걸린 한 놈, 찍어먹기 시원하게 한방 깔끔하게 찍어먹을 테니까요. 자,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두 번째 승부처 부산 4입니다. 부산 4경주 국산 5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이번 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 5군 강편성입니다. 최근 상승세에 잘 나가는 마필들이 뭐 8마리밖에 안 나왔는데 맞짱을 한번 붙었어요. 근데 요거 제가 월요일 힐링 라이브에서 월요일 조교까지 싹 보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마필이 여기 나왔죠. 바로 최시대 기수의 7번 마 함양은 산삼. 함양 산삼이 유명한가 봐요. 자,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직전 경주 걸음이 워낙 여유가 있었고 뭐 장난 아니었죠. 그냥 대차로 벌리고 나갔었는데 신마가 데뷔전에 1300을 우승한다는 게 결코 그렇게 쉬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함양은 산삼, 2차 개뜰 올 크라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메인 승부였습니다. 메인 승부. 이거 어차피 1번 함양은 산삼은 대가리를 팔렸는데 제가 메인 승부 놓고 때린 게 학바지 동영이 같았고, 좀덜 팔렸던 올 크라운을 제가 대가리를 놓고 메인을 때렸죠. 당연히 빨갱이는 싹 꺾고 들어간 거죠. 빨갱이 달러박스를 대가리 놓고 들어가면 그때 이 제일 작은 배당이 들어온 겁니다. 몇 배예요? 아, 6.3배. 그죠? 운주스타 같은 거하고 몰고 들어왔으면 배당이 중배당이 나왔죠. 자, 이번에는 7번 함양은 산삼 그냥 믿고 때리십시오. 아, 뭐 외곽 게이트고 승군전이고 선행 경합이고 다 필요 없고, 이 새벽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새벽 훈련을 누구랑 했더라? 아무튼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얘가 5군인데 4군 마필이 얘를 못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얘가 널널하게 이긴다 그랬잖아요. 훈련시 모습도 짱이고. 어쨌거나 이 7번 함양의 산삼은 믿고 들어가야 되는 대가리가 맞다. 자, 후차권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 먼저 2번 마 주말보배가 직전 경주 상대가 너무 셌죠. 아직 5군에 올라온 건데 경남신문배 나가가지고 박재희 기수가 그래도 뭐 5착은 들이댔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당연히 성취로 감량해 박재희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어요. 박재희 기수가 요즘 상당히 믿음이 가는 기수죠. 그죠? 다음에 제가 지지난주에 추천을 드리려고 그랬던 3번 마 그린스타. 요번에 편성이 좀 세졌어요. 그 전전주에 나왔을 때는 얘를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3번 마 그린치타, 아무튼 외곽 선입 끈끈한 놈이고, 그린치타 이쪽으로 좀 보고요. 얘는 흙을 안 맞아야 돼요. 흙을 안 맞아야 되고, 자, 4번 마 운주 불패입니다. 최근
상승세죠. 21조에서 위험매가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 얘도 흙 맞으면 좀 버벅이 됩니다. 안쪽으로 처박히면 안 돼요. 요때 경주에서 박재희 기수가 흙을 맞으니까 얘가 뒤로 밀리면서 정신을 못 차렸죠. 아예 선행을 가든 외곽 2, 3번매 따라가든, 자, 4번마 운주불패 찬스가 왔고, 자, 또한 마리 떠벌립니다. 5번마 달려라 볼펀이. 뭐 크게 대성할 말은 아니지만, 얘는 자력으로 들어오기 힘들지만 지금 선행 경합이 많겠죠. 선행 경합이 무너지면 5번마 달려라 볼펀이가 꾸역꾸역 되고 올라올 수 있는 구미가 분명히 됐다. 5번마 달려라 볼펀이. 6번마 BK 뉴문 선입되고 선행도 되고. 근데 전진구 기수의 외곽 게이트가 좀 찌부둥한데, 얘도 기습 선행을 때리면 무시 못하는 놈이죠. 그리고 선입 전개도 깔끔하게 들어왔던 놈이고, 마지막으로 이 8번마 잣나무길도 은근히 마필이 끈기가 있죠. 이거 개뿔도 없겠다 싶어서 직전 경주 이걸 꺾고 갔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8번마 잣나무길. 직전에 얘가 데뷔 초에 선행 가면서 자꾸 짧은 모습을 보여갖고, 이거 그냥 발발이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직전, 그러니까 요 1월 28일 경주부터 따라가면서 각질 변경을 하더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5군에서 이제 벌써 두 번인가요? 5군에서 두번 경주 전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8번마 잣나무길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자, 비록 8마리 출주한 그런 경주지만은, 제가 지금 1번마 히든보이 빼고는, 뭐 이게 어부지리로 날라와도 할 말은 없지만 얘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겠고, 1번 히든보이를 제외하면 7마리입니다. 7마리에서 7번마 함양은 산삼은 어차피 얘가 대가리로 팔릴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두방 이상 가면 이것도 답이 없죠. 자, 요번 경주 빨갱이들 싹 꺾고 이빨 팔리는데 안 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찍어먹기 승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당판에 있는 대로 바람은 다 잡아놓고 경마 팬들 돈만 패죽일 놈, 그런 놈들이 한두 놈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놈들을 잘라낸다면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요런 거는 방수가 거의 없으니까 쌍복, 삼복, 삼쌍까지 때려 먹을 수 있는 찬스죠. 7번 함양의 선삼은 오면은 그냥 쌍머리 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4착 아래로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거는 삼쌍 대가리가 하나 서 있으면 삼쌍 배팅하기가 상당히 좋죠. 구멍수가 압축이 되고. 그래서 7번 함양은 산삼을 놓고 구멍수를 줄여서 쌍, 복, 삼복, 삼쌍까지 돌돌 말아가지고 깔끔하게 승부 한번 볼 테니까, 제주, 부산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승부,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6경주와 8경주인데요. 자, 먼저 부산 6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4군의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 위에 써놨죠. 자, 인기 대가리가 10번마 H 대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우리가 대가리 놓고 뭐 찍어 먹었던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승군전인데, 얘는 딱 하나, 뭐가 불안하죠? 그렇죠. 발주죠, 발주. 얘는 발주가 문제입니다, 발주. 직전 경주에도 이 10번마 H대이는 위험명이가
덜덜대고 후미권에 밀려가지고 다행히 막 외곽 꼬이면서도 대가리를 깠습니다.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분명히.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 좀 악재를 만났어요. 1200m 단거리인데, 외곽 게이트고, 거기에 발주가 안 좋고, 이거 깠다가 하면은요, 후미권으로 밀려가지고 흙 맞고 아예 못 올라오는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얘가 뭐냐, 2월 11일 날이죠. 이거 전경주, 요, 3월 11일, 2월 17일, 요 2월 17일 전경주에 그 출발대 안에서 뒤집어졌죠, 말이. 그래가지고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가 지금 악벽이 있는 그런 애인데, 이런 악벽이 싹 상쇄가 돼가지고 깔끔하게 출발하고 뭐 깔끔하게 들어오면 뭐 우리가 H데이 버리고 갈 일은 없어요. 달러 박스를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H데이가 대가리가 들어오면 별로 영향가가 없다. 저는 분명히 얘가 능력은 있는 그런 놈막 기립 늦발하고도 들어오고 정우주가 타고도 들어오고, 유현명이가 늦발하고도 들어오고, 이런 말인데 조철이 왜 불안하게 보느냐. 지금까지 싸워왔던 마필들은 5군, 6군 마필들이고요. 자, 이제 4군으로 올라왔는데, 과연 5군, 6군 마필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느냐. 해서, 10번마 H데이를 꺾는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뒤로 돌려놓고, 자, H데이가 부러지는 배당까지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자,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번에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 붙여갖고 중배당, 고배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10번마 H데이의 현장 배당판도 여러분들 잘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H데이를 불안하게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H데이의 배당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땡큐다. 많이 팔려라. 뭐, 야, 그럼 H데이가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도 사고, 부러질 거 대비해서 이렇게도 사고, 이거는 경마가 아니에요. 그런 건 차라리 쉬어야죠. 아니면, 아이고, 나는 H데이 믿고 갈래. 하고, H데이 놓고, 회원님들이 보는 거 가셔도 되는 거고. 예상과 조철이 저 새끼, 저게 무슨 경마 신이냐. 나는 앞만 봐도 H데이가 더센 놈인데. 당연하죠. 그러면 본인이 보는 마권으로 가셔야 후회가 없는 겁니다. 조철은 조철 스타일로 가는 거고. 제가 이미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H데이가 부러질 수도 있겠다. 이 예상에 같이 한배 타고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배 타는 거고, 안 그런 분들은 쉬든지 아니면 H데이 놓고 가시든지.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말 뜻이. 그래서 요번 6경주 H데이를 불안하게 보면서 멋진 승부로 한방 중배당, 고배당 한방 노려보겠습니다. 자, 6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8경주, 부산 8경주 2등급이고요. 1800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 야, 요거. 오늘 부산 경주 6경주와 8경주 두 개가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2등급 1800입니다. 뭐 맨날 그놈들 뛰던 놈들이 이놈이 그놈 그놈이 저놈인데. 자, 이 5번마 BK 존이라는 마필이 이것도 또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오늘 다 실바 기수가 얘가 선전을 하면 조철이 좀 재미가 없을 것이고,
제가 다실바 인기마 1, 2, 8인 거두 개를 불안하게 보죠. 아까 일경주 승부처에도 제가 뭐였습니까? 그때 2번에 팔리는 새로운 하만 인기 1, 2갈 거고, 요거 5번마 BK존도 분명히 이거 인기 대가리 갈 겁니다. 딴 놈들이 별로 보여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얘가 대가리가 갈 건데, 자 물론 직전 경주 경주 전개도 좀 무리했었고, 그죠? 전개가 좀 무리했었고, 특히 이건 다실바 기수가 자가용이에요. 얘에 대해서 잘 알고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뭐 2등급에서 잔뼈도 굵었고 부담 중량 뭐56.5 적당하고요. 하지만 요 포인마 때려잡으러 갈 5번마 BK존이 포인마죠. 요 포인마 때려잡으러 갈 직전 경주에 아쉬웠던 한 놈, 직전 경주 아쉬웠던 한 놈, 그리고 이1800 경주거리가 딱 걸린 놈, 1800 경주거리가 딱 걸린 놈, 뭐 2000m 뛰었던 놈들이 몇 놈인가요? 5번마 BK존 있고, 7번마 맨오브톱 있고, 자 8번마 블루파워 있고, 9번마 판타스틱 맨이 있습니다. 자, 요 중에 한 마리입니다. 요 중에 한 마리. 요 중에 한 마리가 줄어든 경주거리에 딱 걸린 놈, 한 놈. 요번에는 그놈이 쌍대가리다 해서 뭐 5번마 BK존하고 엮어갖고 한방 들어오면 완짱으로 갖다 때려 먹는 거고요. BK존이 삐까닥 하는 순간 뭐 무조건 중배당이죠. 인기 1이 빠지면. 그래서 자 이번 8경주 메인 승부는 부산 마지막 메인 승부 8경주. 자 달라박스 대가리 5번마 BK존을 때려잡으러 갈 1800에 딱 걸린 달라박스 한 놈을 대가리를 놓고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때리러 갑니다. 여러분들 황급창구에서 도움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신 있습니다. 이거 최하 뭐 본전 이상은 분명히 나올 것 같으니까 시원하게 한방 때리면서 토요 경마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8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4월 1일 만우절 경마 예상 전부 여러분들께 올 적중으로 좀 행운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조철도 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문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요거 방송 보시고 바로 입금하셔도 되고요. 항상 입금하신 다음에는 입금자명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정 회원님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시는데 한달 월정액 요금이 할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 회원님들한테 문자비 할인해 드리는 게월 정액 요금 많이들 참고하시고, 저는 내일 4월 1일 금요 경마 만우절 경마에서 거짓말 같은 적중으로 찾아뵙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